오늘은 뭐 크게 서로 주고받을 얘기가 뭐 긴밀하게 있진 않으니까 조금 개인별로 딜레이가 있더라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제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름은 문형순이라고 하고요.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 지인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혹은 제자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 친구의 친구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이번 기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복선생이라는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 취미생활 겸뭐 여러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하는 일은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고,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고, 약간 이제 완전 전통 영상 프로덕션 이런 쪽의 경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완전 광고 베이스, 광고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경력으로 이제 일을 해오고 있고, 이제 개원 디자인 대학, 개원 디자인 예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영상 디자인과 겸임 교수로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제 왜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냐면, 사실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발차기라는 스터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진짜 뭐 엄청 쟁쟁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이제 미주 쪽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뭐 픽사나 디즈니, 뭐 디지털 도메인 같은 되게 이제 기라성 같은 곳에서 이제 실제 협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서비스를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고, 이제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감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뭐 미천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약간의 뭐 지식과 뭐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동기였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하고 마주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 3D 쪽 콘텐츠 수업이라는 게이 튜토리얼 중심으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정해져 있는 그 커리큘럼 시간 안에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다 전달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죠. 뭐 발음이 뭐좀 구리지만,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토론식 수업을 전제로 한,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다 예습을 해와서 수업 시간 현장에서는 이제 튜터와 함께 토론 위주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마땅히 이제 참고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걸좀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두 번째 동기부여로 인해서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3D 프로그램이, 마침 이제 넥슨이라는 독일 회사에서 만든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3D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하되,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네마 4D라는 그래픽 툴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잠깐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각자 뭐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딜레이인 것 같아요. 딜레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야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됐을 때뭐 제가 진행하는 타이밍과 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질문이 이제 채팅창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그분들 발차기라는 그 스터디 모임에서는 이제 줌이라는 어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냥 웹상에서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툴인 것 같은데, 그분들 수업 스터디를 들어보니 딜레이가 거의 크게 없더라고요. 거의 한 3초 내외.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좀 궁금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접속 상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네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 전까지만 제가 결정을 해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면 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간단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페북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페북을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북을 타고 와서 보시면, 복선생은 제가 이제 복선생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친구일 경우는 이제 제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이런 정도가 보이실 텐데, 정보를 둘러보시면 간단하게 뭐 전화번호 정도가 나오고, 이제 뭐 학교 정보가 나오고, 제 대단한 뭐 개인 정보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고요. 궁금한 사람들은 조금 뭐 들러서 구경해 보시면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약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넘나드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퍼디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네마포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흔히들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줄여서 시포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포디라고 하는 것들은 부르는 것은 이제 여기 지금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요 회사 사이트가 이제 맥슨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시네마포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3D 그래픽이라는 거는 이제 이 디자인 산업 전반적으로 되게 방대한 영역, 넓은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분 정도 들어와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그 20분 정도의 그 진로라든지 지금 뭐 경력을 쌓고 있는 캐리어의 그 에어리어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영화 쪽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들은 뭐 광고, 뭐 혹은 뭐 공연 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축을 하신다든지, 인테리어 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정말 뭐 만화나 뭐툰 같은 작업을 하실 때뭐 이런 슈퍼디를 응용하시는 그런 작가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그래픽에 필요한 뭐 부수적인 요소라든지 뭐좀 중요한 메인 오브젝 같은 게 이제 3D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 산업군들은 여기 쭉 안내가 큰 카테고리로 나와 있어요. 3D들이 주로 전반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이제 광고나 이제 그래픽 디자인 쪽, 뭐 건축 인테리어, 뭐 그런 쪽, 뭐 영화 등등. 뭐 이건 뭐다 일일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 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아왔던 시간들에서는 이제 다분히 이 결과물이 평면 결과물을 위한 입체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3D라는 거는 결국 입체 작업이긴 한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딱 결과로 나와지는 그 결과물들은 2D라는 거죠. 뭐 영상이라든지 인쇄매체 인쇄된 뭐 종이에 인쇄된 그런 평면 작업이라든지,
그런 평면 작업을 위해서 좀 입체적인 뭔가 비주얼 컨셉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3D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굳이 이제 평면에만 이렇게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이제 작업자나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이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말 실물화하고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조금 더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3D 그래픽이라는 걸로 접근은 하지만 그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영역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넓고 다양하게 뻗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향하는 거는 뭐냐면 뭐 어떤 한 영역에 깊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3D란 툴이 너무 어려워서 그한 발짝을 좀 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관심 분야에 좀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을 열고 일단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딱 한번 당겨서 열어주는 정도? 그러려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뭐꼭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3D 그래픽을 다루거나 뭐 이런 영상 합성에 필요한 그런 디지털 합성 용어들, 뭐 3D 그래픽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그런 상식적으로다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 기초 개념들을 실제로 우리가 해보거나 제가 좀 보여드리거나 그래야 되니까 그거를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뭐 3D 마야, 뭐 3D 맥스, 뭐 알리아스, 뭐 라이노 등등등 되게 여러 가지 3D랑 관련된 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자인 영역 안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시네마 4D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이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좀 용이한 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해요. 초보자들이 접하기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딱 열어보면 열어볼까요? 마야라는 대표적인 3D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만약에 해서 그첫 화면을 열어보시면 이거는 뭐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던 그런 여러 가지 단추들이 여기는 뭐두 배, 세배더 많게 쫙 화면 전체에 깔려있는 어마무시한 겁이 나죠. 일단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겁이 나는 거죠. 너무 뭐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뭐 중간중간에 아이콘들도 너무 많고 메뉴들도 곳곳에 많고 막 2중, 3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3D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접하기가 좀 많이 어렵나 봐요. 저도 그랬고 물론 지금 이제 학생분들도 계신다면은 학생분들이 특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랑은 좀 뭔가 이 체급 자체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시네마 4D라고 하는 이 3D 프로그램은 비교적 덜 복잡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요소가 모자르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시네마 4D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있을 건다 있고 마이나 맥스에서 필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의 약한 70, 80%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뭐 대부분 모든 접근법들은 이 안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덜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이 목요일부터는 이제 요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환경이나 전체 인터페이스들이 좀 익숙하게 되면 몇 가지 예제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뭐 3D 그래픽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목요일부터는 실제로 여러 가지 툴들을 직접 열어보면서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셔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컴퓨터든지 뭐 지금 시청하는 컴퓨터 환경에서 바로 열어서 작업을 같이 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구입을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여기 보시면은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여기 넥슨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 받으시면은 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똑같이 정품하고 똑같이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볼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우리 스터디 진행하는 정도 기간은 충분히 커버해 줄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를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할때 직접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딜레이 타이밍 잡는 거에 대한 이슈였고 두 번째 거는 각자 이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열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수록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도비 같은 경우도 뭐 요즘은 최근 버전은 이제 CC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버전으로 이제 CC 버전이 최근 버전이지만 이 10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는 뭐 R16, R17, R18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나가는데 지금 10포드 최종 버전은 R18 버전이에요. R18 버전이고 혹시라도 이제 학생이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 뭐 졸업하신 분들 말고 학생이신 분들은 이 맥슨 사이트에서 이제 학생인 거를 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해서 신청을 하면 학생용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키를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그 학생용 라이센스 키로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실습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런 트라이얼 버전보다는 좀긴 기간 동안 정품하고 똑같은 사용을 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학생분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학생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크게 이제 부담 없이 10퍼지를 쓸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어둠의 경로라든지 뭐 크랙 버전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정품을 쓰는 생활을 지향해야죠. 지향해야죠. 지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혼자 막 떠들고 있는데 뭐잘 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딜레이 타임이기 때문에 단톡방으로 한 번만 테스트 문자를 보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혹시 그 말을 제가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좀 궁금한 뭐 진행에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은 단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제가 살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톡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인더스트리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거리라든지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시포드가 쓰이고 있는 그 산업군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 카테고리를 쭉 열어보시면 애드버타이징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광고 적인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CF 같은 거. 어떠한 기업의 광고를 위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이든지 뭐 인쇄 매체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광고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이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맵스나 뭐 CAD 같은 거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 아키텍처 쪽, 인테리어 쪽에서도 이제 시포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서브스턴스 쪽에서도 이제 재질을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 시장을 겨냥한, 그러니까 3D 툴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건축, 인테리어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니까,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꼭 우리가 뭐 디즈니나 뭐 픽사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비나 VFX, 영화 산업 쪽에서 이제 필요한 3D 그래픽들, 뭐 특수 효과들, 파티클 같은 뭐 효과들이라든지, 뭐 액체 시뮬레이션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체 툴로 완전히 한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나 뭐그 연동되는 또 관련된 연동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시퍼디가 활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점점점 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애니메이티드 필름,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시퍼디에 이제 캐릭터라는 오브젝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리깅에 대한 부담 없이 캐릭터를 이제 쉽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장치들이 막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마야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만, 우리가 초보자로서 아 리깅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정도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차고도 넘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개념적으로 좀 학습하고 싶다, 기초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시퍼지를 가지고 조금 기초를 다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연 영상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뭐 무대 영상 같은 데서 쓰이는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프로모션에 쓰이는 모션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뭐 시퍼지로 간단하게 그런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션 그래픽 스타일들을 스포츠에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마야에도 비슷한 이제 모라프 같은 아이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야 유저들이 이제 더 이상 스포츠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되었죠. 저도 이제 한동안 마야를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원래 이제 마야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개원 학교에서 이제 시네마 4D를 사용해서 3D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시4D를 접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툴을, 3D 관련 툴을 하나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옮겨가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쓰이는 용어라든지 뭐 명령들이라든지 개념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나 뭐 이게 어디 있고 저기 있고 이것만 매칭이 되면 그 툴에서 툴을 옮겨 다니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좀 빡센 마야나
좀 복잡한 툴들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10D로 아주 간단하게 좀 기본을 잡아놓고 내가 좀더 깊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다른 툴로 이렇게 스위치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약 내가 아주 3D 초짜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아마 좀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게임 쪽도 관심 많으시죠? 사실 요즘 이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 집행되는 그 전체 광고비 비율을 보면 게임 쪽 산업 광고비 집행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들은 지금 많이 힘들지만 뭐 게임 자체로서도 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일하시죠. 뭐 사람을 다 갈아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뭐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좀 전통적인 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에 비하면 그나마 게임 쪽은 아직도 좀 굉장히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쪽을 만약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발차기라는 스터디 그룹 그거를 들어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 그 발차기라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게임 관련된 업종에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초심자들이 그걸 바로 듣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관련 용어들을 이제 특별한 설명 없이 쭉쭉쭉 풀고 나가시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기초 체력을 약간 좀 미리 키워놓은 다음에 그 발차기 스터디를 한번 들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제품 시뮬레이션 혹은 뭐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영상 같은 느낌의 콘텐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사실적인 렌더링. 3D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굉장히 사실적인 렌더링 뭐 이런 스타일들이 레퍼런스가 많아서 좀 겁나죠. 이런 레퍼런스들을 보면 저도 겁이 납니다. 예. 굉장히 이런 사실적인 렌더링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사실적인 표현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목표점이 이 정도라고 할지라도, 산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가 이제 어느 한 정점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얘는 저기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등산화도 없고, 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뭐 저기 관악산이나 북한산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나면 각자가 이제 시야가 넓혀지고 뭐 하고자 하는 좀 동기부여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산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내가 그 백두산을 데려다 줄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나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전문적인 3D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깊이까지는. 그래서 제가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뒷산 정도 풍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내가 좀 습관이 몸에 붙고,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붙고, 내가 스스로 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길러보자. 그런 취지가 큽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절대로 백두산이나 한라산까지 직접 손을 끌고 안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서로 다들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크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개념적인 것들을 짚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벌써 제가 초반에 좀 버벅거렸더니 벌써 시간이 40분이 되었군요. 시간이 참잘 가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그두 가지가 가장 커요. 정리하자면 좀 딜레이 이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건 나의 숙제고,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인스톨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왜 인스톨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가장 큰 이유는 헬프 때문에 그래. 헬프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스톨을 하셔서 툴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이제 맨 위에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맨 위쪽에 모든 기능들이 메뉴 형태가 숨겨져 있잖아요.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헬프, 도움말. 여러분들은 헬프를 잘안 보시잖아요, 사실. 다 영어로 돼 있고 막 보면 복잡하고 울렁, 영어 울렁증이 저도 좀 심해서. 근데 얘는 뭐가 좋으냐면, 헬프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랭귀지 팩을, 이제 한글 버전 랭귀지 팩을 설치를 하면 이 헬프 메뉴도 이렇게 한글화돼서 제공을 해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항목을 검색을 해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도 찾아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목차를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헬프가. 내가 뭐 오브젝트,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탭을 쭉 살펴보시면 얘가 무슨 오브젝트인지가 그림과 글로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헬프만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셔도 뭐 전반적인 세마포디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울렁증도 있고, 또 의지가 다소 박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혼자 하기에는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글이나 그림이나 혹은 말로써 설명을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막 말이 빙빙빙 도는 것처럼, 잘 가리키기 위해서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저 자신이 그걸 해보고 싶은 의지가, 저로서는 그게 동기부여예요, 가장 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삼아서 제가 이제 방학, 2월달 방학 동안 진행을 해볼 텐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발전이 되고 유지가 될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분들은 같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한 저만큼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100이라고 치면 한60 정도? 딱그 저랑 비슷한 수준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좀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같이 뭐 스터디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주는 뭐 어떤 분이 또 진행을 하시고, 다음 주는 또 다른 분이 진행을 하시고, 이런 식의 스터디로 발전이 돼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초반에 시작한 김에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을 빨리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의지고, 그런 거 진행하면서 저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수업 진행을 해보면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예리한 학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저도 이제 바로 답변이 안 되고, 저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와서 답변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막 쌓여 나가는 거죠, 아는 것들이. 사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판을 벌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조금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스스로도 좀 발전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게좀 커요. 그래서 이게 수업 진행을 할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저는 그 안에서만 좀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좀 게을러 가지고 항상 내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것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최근에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게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옆으로 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꼭 얘를 인스톨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헬프 파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뭘 설명할 때도 이 헬프 파일을 열어서 그림과 글을 보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앞으로 다루겠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련한 내용들을 이 헬프 파일을 미리 이렇게 살펴보시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헬프에 대한 이런 계열적인 헬프도 좋긴 한데, 여기 헬프의 파일을 보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 케이스 스터디 형식의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초심자들이 따라해 볼수 있는 그 예제식의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해 보면 기초 개념들이 이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그 친절한 도움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뭐 어떤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 먼저 이 페프에 있는 이런 따라해보기 식의 튜토리얼, 이런 케이스 스터디의 튜토리얼을 먼저 접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한이 정도까지, 라이트와 그림자나 뭐 카메라 렌더 설정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크게 무리가 없고, 이제 기초가 다 잡히신 다음에는 이제 뭐 약간 엑스프레소 같은 거라든지 모그라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래서 이런 도움말이나 튜토리얼들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시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할 예정이니까 꼭 이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오늘 사실 할 얘기는 뭐다 했어요. 그리고 이 수업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좀 부지런하면 만들면 좋은데, 그 지금 보신 것처럼 헬프에 그게 너무 잘돼 있어 갖고 제가 굳이 시간을 또 들여서 뭔가 저거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내용은 헬프를 참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책이 없나요? 뭐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안내해 드리는 책이 두권 있어요. 두 권. 그두권 책이 뭐냐면, 제가 그거를
책이 시네마포디에 대한 책은 아니고요. 그 전반적인 3D 그래픽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딱두 권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래픽의 기본 개념을 잡기 좋은 책을 딱두 권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제 3D 스승이었던 분이 한권 추천해 준 것과 나머지 한 권은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책두 권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디지털 라이팅 앤 렌더링이라는 책은 이제 3D 그래픽을 하면서 필요한 그 기본 개념, 뭐 기술적인 개념, 뭐 그런 조형적인, 미적인 개념, 그리고 그게 뭐 오프라인에서 실제 뭐 3D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구성을 해갖고 가상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내는 뭐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 오프라인의 프로덕션하고 이 가상의 공간에서의 프로덕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그 연관성에 대한 설명들이 엄청 진짜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초보자들이 아예 뭐 3D 관련된 용어조차도 하나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게 한 번, 두번 읽어서 이렇게 덮어두는 책은 아니고, 항상 이제 옆에다 두고 사전 보듯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기본 개념 도서예요. 그럼 밑에 거는 3D에 관련된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디지털 합성 기법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놓은 책들인데, 3D 그래픽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 디지털 컴포지팅 단계를 안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연관된 개념과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영상 제작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깊게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이제 내가 디지털 영상도 잘 모르겠고 3D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두 권의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두 번, 세번 계속 이제 여러분들 경력 쌓여 나갈 때마다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한번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또 다음엔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내가 좋은 책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이두 가지 책을 제가 추천을 하고요. 시네마포디 좋은 책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는데, 다 좋아요. 책들이 저자분들이 다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만든 책들인데, 다만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시네마포디 관련 책들을 살펴보면 예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우리 같은 그 초심자들이 그 예제 중심의 도서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단편적인 예제만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만 딱내 경험이 갇혀 있다 그랬나? 근데 물론 저자분들이 엄청 깊은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적절하게 섞어서 잘 만들어 주셨지만, 아주 생초보이신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내공이 된 다음에 그런 책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헬프 파일만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내가 좀 난독증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아까 헬프 파일을 보시면, 이 튜토리얼 탭에 보면 여기 시네버시티라고 하는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서 보시면 시네마포디에 관련된 기초 튜토리얼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볼수 있는 이제 알짜 코스가 몇 강이더라? 20몇 강인가?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기초 잡으시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가셔서 시네마포디로 검색을 해보는 그 기초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좋은 거는 자막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자막이 어떻게 좋으냐면 잠시만 자 링크를 바로 갈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강좌는 영어로 되어 있는 강좌인데 밑에 이제 한글 자막이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볼 수가 있, 한글로 이제 자막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영어 울렁증이나 뭐 텍스트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요 링크를 가셔가지고 In this series, you will be given a broad overview of the workflow within Cinema 4D. 따라가 보시면 Over the course of the 이런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총 22강? 요거 다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굳이 제가 이제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말들을 꼭 듣지 않으셔도 돼요. 요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The series, you will see how the different 여기 CC라고 되어 있는 한국어 CC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로 기초 개념 잡고 독학 공부를 하시는 게 첫 단계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동영상 튜토리얼 콘텐츠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 정도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공지하는 것 같아요. 책두권 추천했던 거랑 10포디라면은 이제 유료 콘텐츠 말고 이제 무료 콘텐츠 중에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약간 살펴보기를 권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아, 10포디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큰 저게 변수가 없으면 제가 저기 공지해드린 것처럼 매주 그냥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를 고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사전에 공지를 해서 뭐 시간을 바꾸든 요일을 바꾸든 아니면 휴강이 되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주는 목요일 이제 9시에 가능하니까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달리 다시 보기를 좀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제 스터디가 진행이 되면 그 정식 회차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보기를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고 그 채널 안내를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 복습하실 때뭐 그런 걸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 다시 보기를 제공을 하면 굳이 실시간에 들어와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 그냥 자유인 것 같아요. 좀 혼자 이렇게 녹화된 거 보는 기분하고 뭔가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감성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야 또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개인의 그냥 선택인 것 같아요. 취향이고. 그래도 뭐 근데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기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건데, 저 궁금한 게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이제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이 좀 궁금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은 광고를 다시 보기에 좀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양해를 해주시고, 그거 외에는 뭐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 뭐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로 보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질문을 해봐 주세요. 지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단톡방에다가
타이핑을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니까 됩니다. 빌리가 있어서 톡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죠?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아, 목소리는 제가, 저도 압니다. 제가 약간 코맹맹이 목소리라서, 저희 와이프도 목소리는 좀 구리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코먹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분일걸요? 조철이님이 아시는 그분인 것 같던데 페북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은, 방송은, 스트리밍은 여기서 이제 방송을 끊고요. 단톡방에서 질문 몇 가지 받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방송은 끌게요.